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리 커뮤니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쓰신 변화라는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진 지 몇 주 안 된 그 청년과 나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거짓말 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을 바로 잡으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그 설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이에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이제껏 중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와 제출한 이력서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목사님께서 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아, 그러나 이미 받은 월급으로요, 새 차도 샀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해고될 뿐만 아니라 제가 당할 그 수치와 비판은요, 도저히 전혀 정말로 진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큰 갈등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님 지금 그것에 굴복해 버린다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형제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에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단을 하는 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나오는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특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손해를 감당하고서라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택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그 교리적인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점점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나눠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눠진 마음은요, 성령의 그 욕구대로 따라가 살기보다는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그 제약된 습성과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행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 깨달았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합당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은요, 마치 1세기에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저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울의 한쪽에는 몰라요?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놓고 그 반대쪽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행함들을 하나 둘씩 놓아서 그것이 균형 잡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그 부르심의 기준에 합당함을 살 수 있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표현할 때 부르심을 받은이라고는 그런 말이 붙여져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요. 교회라는 뜻을 가진 그 에클레시아와 같은 동일한 같은 그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어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바로 부르심의 목적과 그 기준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과 뜻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도 물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하나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네 가지의 그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입니다. 우선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마음을 그 낮추는 것으로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다음 높은 자리에 누굴 놓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바로 자신을 놓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사회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주로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허리를 굽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복종하는 그 낮고 천한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높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유예요. 겸손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요, 바로 성도들이 가진 그 겸손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바울이 말씀하는 이 겸손과 온유를요, 그냥 단순히 남들 앞에서 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겸손과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비록 자신이 강한 힘이 있고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힘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바로 그 부드러움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재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교회에 와서 형제들과 자매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필요와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날선 부분들 있잖아요. 아주 까칠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어떤 까칠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기에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저도 까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다 깎이고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것은 인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신상이 나왔네. 저걸 사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 마음을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누르고 참아야지 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부러 실망감을 주고 좌절을 주고 노골적인 그 반감을 주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오래 참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다른 덕목들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과 또는 또 나타내야 그 태도로 그 짝을 이루듯이 바로 인내가 모든 종류의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라면 바로 이 용납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뭐라고 했죠?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덕목이라면 용납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덕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어긋나는 죄와 악과 그 부도덕과 악행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서 가장 멀리 두어야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없애버려야 할 그런 덕목들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용납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네 가지의 덕목들,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또 용납, 이것들이 성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그 약점과 연약함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살펴봐도요, 자신과 동일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우리의 한 형제와 우리의 한 자매로 받아들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요, 교회를 통해 하나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모습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그 용납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마음가운데 드는 것은 뭐냐면 와 내가 진짜 하나됨의 교회를 이룬 것 같아. 이런 덕목들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덕목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를 영원히 하나된 교회로 만들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뜻으로 우리가 가진 의지로 우리가 가진 그 결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코 오래가지 않아 그 하나됨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도저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모습을 행하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 반대로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네 가지 덕목 뭐라고 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가 가진 악한 덕목들이 있어요. 바로 교만한 자존심, 가혹한 태도, 성급하게 짜증내는 기질. 저도 이거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판적인 그런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것들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함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로 힘도 주시고 용기도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공통점이 있다면 그냥 서로가 각각 다르다라는 공통점. 이해가 되세요?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질도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자신이 경험한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받은 복도 다르고 당하는 고통과 받은 그 상처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를 가든지 그 아는 사람끼리 또는 뭐 무엇인가 공통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그런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이 끼게 되면요.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들은 그와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동일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끼리끼리의 모습과 어느 누구도 외톨이가 되는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야 할 각 지체이고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로 모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침례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동일한 한 침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4절부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는도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된 우리는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라는 거예요. 또한 동일한 한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동일한 천국의 한 소망을 가졌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주를 모시고 그분에 대한 한 믿음을 가졌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일한 한 침례를 받은 자들이며 만류의 아버지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바로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변화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간단한 한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매주 갖는 그 식사의 모습부터 좀 변화를 추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주 같은 분들이요, 같은 자리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요, 그 틈에 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식사하고 교제를 하면요, 우리가 라이프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의 이름을 잘 몰라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전 다 압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요? 끼리끼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매달 첫째 주와 그 다섯째 주에는요, 여러분이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으세요. 좋죠? 두 번째는요, 좀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한번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목장별로 좀 앉으시고요. 넷째 주는 부부와 같이 또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 성김팀, 우리 이찬실 집사님께서는요,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과 아울러서 각 테이블에 각 주에 맞는 그런 그 자리표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서슴없이 저에게 뭐 카톡이나 또 전화나 또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라이프 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4월 말이나 이제 5월이 되면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 성전을 옮기게 되면요, 지금도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잘하시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과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요,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기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것들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라이프 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성도가 행복한 그런 라이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각 지체가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교회에 이른 그 각 지체들도요, 그 성도들도 역시 강건하지가 못합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란 그 자연계의 그 어느 생명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 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남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남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나의 부족함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신영호는 신영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그런 분으로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모습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행하여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